응, 코로나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나우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이 관리하실 수 있겠어요? 12명이면 좀 힘드실 네. 네, 텐데. 괜찮아요? 말씀해주세요. 인천나우님.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오디오 안겹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잠깐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인터넷 그 집단 광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진짜로 그 인터넷 실명제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 자유에도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과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플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가해자예요. 안타까운 소리를 하시는군요. 네. 진짜 이런 되게 사건들 보면은 정말 이 쓰레기 새끼들 댓글 달고 채팅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나락 보내고 사람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로. 안녕하세요. 전 장호진이라고 합니다. 좀 장, 꺼져 주세요. 장, 방장님 방 관리 한번 장호진이요. 부탁드릴까요? 장호진님 네. 닥쳐주세요. 아, 네, 장호진. 알겠습니다. 네. 뭐 모욕죄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니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법도 있겠죠. 근데 그치만 그런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터넷 그 유저들 수준은 너무나도 바닥이에요. 저는 그래서 DC 인사이드를 없애버리고 일베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코드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 나올 씨 여성시대도 없애버려야 돼요. 채팅 보셨어요? 토큰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채팅 보셨냐고요? 식사 어떻게 드시려고 하시는 인천 나올님 네네 말씀하세요. 그 채팅? 아니요 유튜브도 없애버려야 돼요. 유튜브도 DC 없애버려야 없애는 돼요. 거 그거 감당 뒤집어 가능하신가요? 네이버도 그냥 없애요. 네. 인천님 먹는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무슨 돈으로 먹어요? 재미없어 씨 개새끼. 아, 굿즈님 좀 닥치세요. 아 병신 새끼 재미없게 뭐하냐? 가지가지 한다. 인천 나우님 네네네. 모든 인터넷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 말이 못합니까? 떨리시죠? 왜 공개 못해요? 여러분들 뭐그 꼴같잖은 지금 약간 야동기도 야동 얼굴이 기록 이런 것 때문에 빨개지신 거 그러세요? 같군요. 죄송하지만 저 야동 안 봅니다. 아, 야동은 제외한 다른 인터넷 기록이 여러분들처럼 있거든요. 골방에서 예? 불 꺼놓고 모니터 보면서 용두질하고 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자위행위? 전 그런 거안 한다고요. 당신들이랑 급이 다르단 얘기예요. 아, 저는요 그쵸. 여자랑 하고 본말을 싶으면요, 가시죠. 전 여자랑 하고 싶으면 합니다. 돈안 주고요. 난리 나시잖아요. 자,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미리 돈안 주고 말씀드렸다. 강제로 한다는 자, 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돈안 주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능력이 되시는. 돈안 주고 얘기했다! 나올린. 시발 새끼들아. 예, 얘기하세요. 나쁘트님 얘기하세요. 안마방에서 봤어요. 근데 아, 지금. 그만해. 안마방 재미없어요. 자,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그거예요. 어쨌건, 인터넷 검색 기록이 됐건, 이런 것들 저는 공개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해요? 왜 남한테 보여주지 못할, 떳떳하지 못할 짓을 하냐고요? 저는 할수 그니까 있다고요. 뭐 섹스밤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씨발. 방장님 진짜, 내려주세요. 씹새끼, 진짜. 아, 조심히 강퇴할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방장님. 인터넷 실명제는 이뿐만이 아니, 아, 저 씹새끼 채팅치는 거왜 자꾸 놔두는 거야, 방장님은? 안녕하세요. 아니, 저, 예, 수돔, 아, 저 병신, 아, 아, 됐다. 감사합니다, 방장님. 네네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인해 상처받고 또 목숨을 잃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안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을 남에게 푸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돼 있어요. 팩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팩폭이라는 게 요즘 들어 잘못된 표현으로 자꾸 변질되고 있는 게뭔지 아세요? 남한테 무례하고 남한테 실례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팩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네. 죽어야 근데 된다고요? 죽어야죠, 저는 그건. 땅을 파가지고 돼지들 저기 저 돼지 콜레라 님이요? 걸렸을 때 저기 하는 것처럼 이런 씨발람을 봤나? 아니 나 진짜 얘기 못하겠다. 아, 짜증나요. 네, 강태. 아 이래서 12명 방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많이 양념 모이면 없죠. 벌써부터 어때요? 벌써부터 이 지랄 한다니까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의견 마지막까지 피력을 할게요.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살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생기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인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토크온 같은 경우도 임명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많잖아요. 패드립이나 치고. 맞습니다. 맞죠. 반박하실 분 있나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라도? 이게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익명이라는 게, 익명이라는 이 제도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정보로 인해서 남한테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이 사람이 욕먹고 있으니 나도 욕을 한마디 해야겠다. 나도 이 사람이 욕먹고 있으니 나도 돌팔매질 한번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욕구를 풀고 있고 분노와 이런 남들에 대한 증오들이 들끓어서 이렇게 광기 대한민국 집단 광기 현상 저는 여기서 빨리 끝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반대로 인터넷 네. 실명제를 실시해야 돼. 모욕죄는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왜죠? 네. 모욕죄가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명제 해도 표현의 자유는 펼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니까요. 모욕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방해합니까? 모욕죄라는 것은 이제 모욕죄의 성립 조건이 이거예요. 이 지금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공연성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예. 전 마찬가지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좀 없애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자 일단은 모욕죄부터 말씀을 드리자. 모욕죄는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왜 필요한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학한님한테 너 엄에 없니? 라고 얘기했을 때 보세요 예를 드는 거잖아요. 너 어마이 없어? 너 아바이 없어? 너 어망 아방 없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인천다르님께 아니 하지 마세요. 안 들어. 씨발놈아 말하지 마.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듣고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패드립을 쳤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느끼는 그런 모욕, 그런 모욕감. 예?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언사를, 모진 언사를 받았을 때 이 나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누가 그렇죠. 보상해 줍니까? 왜 욕을 하죠? 알겠습니다. 왜 욕을 합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나랑 관련이 없어요. 왜 욕을 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요.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선진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남이 잘못을 했건 뭐 했건 크게 남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 광기 현상이 있다니까요. 누가 더 자극적으로도 얘기하고 누가 더 그것을 비꼬아서 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을 더 괴롭히고 이 사람을 더 갉아먹는지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댓글이 있으면 거기에 좋아요 누르고 있는 모습 집단 하이에나 새끼들 물어 갖다 여러 명이서 시류에 편승해서 물어뜯는 모습.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그 사람이 아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다신 사회적으로 재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 광기 현상. 그래서 거기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죽어버린다고요. 그거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그 사람의 부모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뤘는데 잘못을 했건 안 했건 말이죠. 그리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예? 여러 명에서 물어뜯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미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언으로 한 거랑 이게 무면허가 그냥 별 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니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잘못을 했죠. 전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게 맞고 저도 복귀할 때 어느 정도 욕 먹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저는 매일 같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성인된 도리이고 저도 성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나 말고 별것도 아닌 걸로 욕 처먹으면서 그 사람이 예?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누가 있죠? 그 사람이 그냥 아이 씨발 책임이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저도 이유 없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싫은 거를 갖다가 대놓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싫어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것을 말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 너 싫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너 같은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부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그럼 실명제를 실시하면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진단 말씀이세요? 개개인적인 표현은 이제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억제가 되죠. 네.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막을 거예요? 해외 서버 기반을 두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플랫폼에서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정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정보 네네. 공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체 아니, 실명제 네네 말씀하세요. 네 임천님이 안마방과고 그 아 그런 거 아니 아, 들어보세요. 씨발. 아니 들어보세요. 방장님 상황이 맞는가 이게 폐가 대기권을 뚫어버리는 이게 진짜 그 개인적인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필살기 좀 그만 씁시다. 지겨워. 이미 책임 다 이게 메신저를 욕하지 마시고 좀 메시지를 욕하시는 분 없나 이게. 그 아니, 메신저를 그, 공격하시니까 예,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아, 그 표현 좋네요. 메신저를 공격한다. 예. 예. 아니 익명 실시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함으로써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으로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 그렇죠?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에는 혹시 뭐 원한이 있을까? 옛날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거칠 수 있는 네 그런 기관에서 볼 수 있는 거지 모두가 모두의 어떤 익명 그 여기서 프로필 오른쪽 눌러가지고 프로필 보기 하면 얼굴 뜨고 어디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아틱한 발상을 하세요? 개병신 새끼들아.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제 토큰에서는 아예 모르겠어요. 뭐야? 뭐야 병신 새끼. 사실 근데 이게 뭐 아 불빨충기님 그 바람 소리 좀. 아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실명제를 했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은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뭔가 더 비꼬는 표현을 쓸 거란 말이에요. 아 그냥 사실 리얼 크크만 쳐 막 이런 것들요? 예 네, 그런 걸로 치면은 일단 진짜 그냥 무작정 던지는 돌은 더 안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차라리 대놓고 쌍욕하는 것보다는 모욕죄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법이 무서워서 내가 할 말 못하겠다 그게 맞는 거죠. 법이 무서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올고지 예? 져야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법이 무서워서 내가 어떤 너한테 고소를 당하는 게 참 무섭기 때문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참고 살겠다. 당연한 거라고 본다니까요. 당연히 참아야죠. 아, 그래서 그 참는 거에서 일단 누구든지 그 편법을 만들어내는 거는 인지상정이니까 어떤 법이든. 근데 그런 얘기가 그게 그 법 쪽으로 뭐 리얼 크크만 쳐 메모장 켰다 뭐 이런 것들요 비꼬는 것들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죠. 거기까지 네, 잡을 수 없는 거죠. 없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네. 예, 그건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비꼬지 않고 마치 이런 거죠. 아, 문제가 안 되지만 한 사람의 그 여론을 좀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대놓고 네. 지금 같이 이렇게 그런 정말 지금 수준의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제 얘기는 뭐 페북이라든지 뭐 인스타 가계정 만들어가지고 사람 진짜 나락 보내려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걸 한번 받아보면 여러분들 하루가 더러워요, 님들아. 하루가 이거는 님들이 안 받아보셔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실명제가 이루어져도 쌍욕을 날리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들의 수위가 어떨지. 처벌을 강하게. 네 처벌을 강화해야죠. 근데 어차피 일단 저는 가장 좋은 처벌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이루어져서 모욕죄 처벌이 강화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검지를 잘라요. 네? 예 처음은 처음에 한번 함무라비 느낌으로 네네 네. 처음 걸리면 검지를 잘라요. 손가락 강의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위대한처럼 그 약지처럼 약지부 네네 치부터 그래서 검지를 자르고 그 다음에 했을 땐 이빨을 뽑는 거죠. 그렇죠. 네 현실적인 소리 좀 해주실래요? 아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대한민국을 뜨세요. 아니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단 저 더 인도적인 차원 아닙니까? 처음에 손가락을 자르고 두 번째는 이빨을 뽑고 다음에 눈을 눈가를 뽑는 거죠. 그 다음에 후장을 막는 거죠. 전을 쓰지 못하게 막는 거. 예예예. 예. 아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똥속에 예. 올라가게 죽게 만들게끔. 맞아 이게 남들한테 말 쉽게 하는 사람들 진짜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토크 나면서 쓰레기짓 많이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님들도 다 지옥 똥통에 구렁통에 빠져 죽을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님들은 이미 손가락 다 잃었어야 됐어요. 뭐이 씨발 새끼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후하니까 지금 당신들이 살아있는 거야. 아니 니들은 니들은 죽여야 돼. 2000날 개새끼야. 고소할게요. 2000날 똑같은 쓰레기 아니야. 고소할게요. 니들 다 죽어야 돼. 알겠어? 고소할게요, 당신. 수고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아우, 재밌었다. 약 봐봐. 아니, 나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나는 근데 실명제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멘탈 약한 사람들 죽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해. 연예인들 막 죽고 막 이럴 때 설리 죽었을 때 나 진짜 안타까웠거든. 저렇게 이쁘고 부족할 것도 없고 이뤄놓을 것도 이룬 것도 많고 앞으로 이룰 것도 많은 사람인데 그 악플들 때문에. 맞아. 자 이제 또 뭐야? 5시 반? 아니 시간 녹았다. 시간 또 녹았다. 아. 아니 똥 게임 이게 또 못하게 생겼네. 똥 게임 내일 해야지 뭐 어떡해. 똥 게임은 내일로 미루게.